자, 청코너에 자비스 아메도프 선수가 등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아, 일단은 아, 파비아노 다 실바 선수가 네. 먼저 입장을 합니다. 실바 선수의 모습도 비춰주고 있고요. 네. 프란시스코 필리오와 함께 등장을 하고 있고, 아, 이 선수가 바로 미남 사메도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2008년도 올해 암스테르담 유럽 그랑프리 준우승자입니다. 더그바이니 선수에게 리벤지에 성공을 하면서 시작을 첫 해프로 끊었고요. 브라이언 선수에게 승리를 했고, 그렇지만 이 젠버맨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도 준우승 오프닝 파이트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난해와 올해 모두 그 그랑프리에서 준우승을 그러니까 통산 두 번 거두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아까운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진에서는 이 사메르프 선수가 훨씬 윕니다. 상당히 지금 나와 보시고 있는 파비아노 다 실바 같은 경우는 극진가라데 러시아컵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 18년간 이 극진가라데를 수련해 왔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역시 사메도프 선수에 비해서는 K1 선수로서는 많이 객관적 전력이 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18년간 수련을 해봤으면 거의 뭐 달인의 경지에 올라있는 극진 달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또 K1과 다르다는 것. 수많은 극진가라데 파이터들이 K1 링에 와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고요. 복싱이든 킥복싱이든 말이죠. 자, 2007년도 라스베가스 그랑프리 준우승을 했던 자비스 아메도프 선수 너그바이니에게 패배를 했었는데 올해 유럽 그랑프리에서는 1회전에서 바이니에게 리벤지 매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청코너의 파비아노 다 실바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176cm에 86kg, 1977년생입니다. 자, 이어서 홍코너의 자비 사메도프 선수입니다. 183cm에 93kg. 11.8승 3패 1KO 승의 전적을 보여줬습니다. 벨로루스의 자비스 아메도프. 자, 어떻게 보면 첫 경기와 비슷한 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쪽은 한 무술을 수련을 했습니다만 한 무술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K1 경험 별로 없고 한쪽은 상당히 많고요.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대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실바 선수도 극진가라데 선수이긴 합니다만 킥복싱 경험이 있어요. 8전 전승 4KO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따져봐도 사메도프는 그러면 K1 오기 전에 이미 킥복싱 전적이 약 65전 정도가 됐습니다. 러시아 지역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킥복서였고요. 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비스 사메도프 선수가 확실히 신장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사메도프 선수가 원래 다른 K1 선수들에 비해서 작은 체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오히려 큰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아, 좌우로 오킥 좋습니다. 자, 프론트킥 위협을 해봤습니다만 로프 반동을 활용하고 있는 파비아노 다 실바. 자, 원투 페이크 주고서 로킥, 반대쪽 로킥. 초반에는 실바 선수가 움직임이 활발하네요. 하지만 몰고 있습니다. 자, 로킥 네. 주고받습니다. 자비스 아메도프 아직까지는 탐색전 양상을 띄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탐색전입니다. 지금까지 공격 숫자가 실바 쪽이 많았다고 해도 이제부터 또 모르는 거거든요. 네. 자, 로킥 커팅을 잘 해냈습니다. 네. 사메도프. 상대를 느껴보고 있습니다.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메도프는요. 네. 자, 안면 펀치 커버링 해내면서 하이킥! 네. 다시 한번 하이킥, 자비스 아메도프. 아, 3연소 하이킥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겨졌는데요. 네. 아, 이거 좋았습니다. 콤비네이션. 자, 먼저 막아내고 왼손 스윙. 다시 한번 로킥. 로킥 타이밍을 이제 읽어내고 있군요. 네. 자, 브라질 로킥까지 자비스 아메도프. 니킥, 클린치 싸움. 다시 한번 니킥. 좌우 니킥. 클린치에서 연타가 나왔네요. 네. 아, 거기에 대해서 역시 또 심판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뒤차기. 돌려차기 한번 시도를 네. 해봤고. 로킥, 디딤발 왼손. 자, 로킥과 니킥. 사메도프가 서서히 포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네. 실바 선수입니다. 아, 좋았고요. 실바 선수. 실바도 그 캐리어 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체격 차도 좀 나는 편인데요, 두 선수. 네. 자, 원트로우. 실바의 반격.
자, 좌우로 킥 타이밍 전부 다 읽어냅니다. 사메더포 라이트 바디. 자, 다시 한번 좌우 훅 바디가 들어갑니다. 니킥을 응수하고 있는 실바. 네. 클린치 이 선수가 했어야 하는 제스처였죠. 네. 자, 백 두고 좌우수계 로우킥까지. 자, 힘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네. 실바. 아, 근성이 있군요, 이 실바. 네. 선수요. 이 사메더프 선수가 연타를 하나 적중을 시키면 돌려줍니다. 그, 이 격투기는 역시 가장 원초적인 그 투쟁의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세 싸움이 어느 스포츠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하이킥. 네. 아, 살짝 빗나가는 사메더프. 보세요. 지금도 바로 돌려주죠. 네. 저런 기세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면 얕보지 마라 이거죠. 나도 한번 들어오면 너도 큰일 난다 이겁니다. 자, 로킥 수정대쪽 라이터퍼. 네. 니킥까지 사메더프. 자, 홍을 내서 1라운드 승리가 됐습니다. 아, 이 파비아노 다 실바의 말씀하신 그 돌려주기의 타이밍과 아, 상대 컨비네이션을 사비도프 선수가 많이 읽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들어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과 뭐 많은 강자들을 상대해온 사메도프거든요. 네. 하지만 그 사메도프에 대해서 이 파비아노 다 실바라는 무명 선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네요. 네. 자, 무명의 파이터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선수와 경기, 좋은 경기 내용을 통해서 이제부터 이름을 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명인데 일단 뚜껑 열고 따지고 보면 극진가라데 18년이에요. 네. 그것도 이 극진가라데의 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란시스코 필리오의 밑에서 그만큼 쫙 배워왔고 킥복싱 경험도 뭐 8전 전승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신예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K1의 무대 자체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인 겁니다. 필리오 선수가 세컨으로 활약을 하면서 개인 지도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2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로킥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타이밍 이 사메도프 선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자, 스탠스 바꿔봤습니다만 라이트가 먼저 나오는데요. 네. 자, 비 사메도프. 자, 라이트 스윙 왼손. 아, 이 실바 선수가 말이죠. 그, 아, 니킥까지. 네. 숨겨 나가긴 했는데요. 네. 자, 니킥. 네. 아, 이번에는 받은 대로 돌려주고 있는 사메도프 선수 하이킥. 네. 실바 선수가 오히려 자비 사메도프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카운터를 날카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역시 여유 있는 쪽은 사메도프예요. 자, 의교하면서 라이터퍼 단발 치고. 네. 빠집니다. 파베노 다 실바. 극진가라데 선수 출신으로서는 뭐 로케. 네. K1링에 처음 오릅니다만 상당히 그 안면 펀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허용하지 않는 이 실바 선수의 모습인데요. 극진 파이터에게 브라질리언 킥을 계속해서 하이킥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자비 사메도프. 네. 자, 라이트 바디 들어갑니다. 승리 코너 로크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메도프. 자, 홀딩에 대한 주의는 계속 주고 있고요. 네. 자, 왼손 안면에 던져주면서 로우킥. 이번에 하이킥. 어, 네. 자, 숙여줬고요. 아. 실바. 자, 클린치 하이킥. 네. 실바 선수의 공격 카드가 조금 더 다양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클린치에 대한 주의 하나 받았고요. 네. 이 커버링을 사메도프 선수가 펀치를 공격해올 때는 라이트 바디? 네, 상당히 두텁게 하고 있네요. 이 실바 선수요. 자, 브로킹 시도 있고 리드킥 막아냅니다.